소호 적응 훈련 덕분에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된 푸녀. 그간 바빠 미처 못 나눈 일상의 얘기들이 쏟아지는데요. 해설이는 뭐 다쳤다더니 어딜 다쳤어? 팔꿈치 뭐 한 요만큼 정도 붕대 감았대. 친구들하고 놀다가. 많이 다친 건 아니고? 많이는 안 다친 것 같아. 다행히 뭐 뼈가 통뼈라서 뼈는 나다면서 통병 개병. 당연히 그냥 군대만 감았더라고. 어머나 이거 다행이야. 어. 뭐 타박상이지 뭐. 잘 안 할까 아빠? 소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아주 어리고. 아직 또 훈련 더 해야 돼요. 기름은 뭐 한 2년 정도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. 다 지져야지 뭐가 되지 뭐.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. 앞이 더 벌어지. 눈도 좀 들어가야 돼. 조금 더 고생해야 돼. 고생할 만큼 이제 보답을 주겠지. 지가.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면 돼. 천천히 해야 되지. 뭐 운동도 안 하고. 갑소들은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머리는 대고 하면은 그 기분은 나잖아. 이래 끌고 하고, 다니고 하면. 하겠지 뭐. 세월 가면 아닌겨. 세월 가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겨? 안 할 수가 있어. 하지. 노력하는 만큼 되는겨. 그래 그건 맞아. 힘겨루기 손은 정성을 들인 만큼 보답한다는데 자식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답니다. 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지들끼리 눈이 맞아서 했는데 어떻게 뭐 그 참 뭐라고 뭐 얘기도 못 하겠어요. 우리 집에서 뭐 제가 제일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지.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여기서 남 안 하는 걸 저렇게 하니까 근데 함 저기에서 하면서 다치고 넘어지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말려도 저렇게 이 소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제일 미안한 거는 엄마하고 아빠. 기대치가 많았던 딸이었고 기대를 너무나 많이 한 자식 중에 하나였어요, 사실은. 근데 내가 좋다고 해서 만났었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고 안 가도 되는 길을 이제 내가 걸어가니까 제일 많이 마음 아파해 왔고 지금 역시도 이제 안 가도 되는 길을 힘들게 가고 있으니까 제일 힘들어 하시죠. 말은 못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반대도 못 하시고.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고집하는 딸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아빠. 하지만 힘겨루기 소에 대한 남다른 애정. 자식처럼 소를 아끼는 마음만은 똑 닮은 부녀입니다. 고된 훈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독갑이 열심히 일한 소에겐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훈련 후 뜨거워진 몸은 시원한 물주기로 식히고요. 훈련 중 생긴 갈증도 깔끔하게 해결합니다. 한 시간 후에 훈련 뒤 꿀맛 같은 휴식시간을 갖게 된 독갑이. 현순 씨의 일과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. 아빠, 다 했어, 이제. 이제 나는 가. 밥 챙겨 먹고.
고생했어. 응. 아빠 더 고생했어. 날 더운데. 응. 내봐. 파이팅!